자, 이제 프로듀스 공두 6세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쭉 오면서 다양한 네. 선수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선수들의 매력까지 알아본 시간이었는데 네. 자, 이제 네팔만 남았습니다. 네팔에서의 역할들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같은 네. 경우에 뭐 로드우그라든지 네. 루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밀어내기 뭐 이런 데에서 힘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쵸. 예, 좁은 곳에 뭐 대재앙이나 이런 효과들 예상이 가지 않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영웅들 뭐 픽이 된 예상 부분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자리아는 무조건 필수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자리아 역시 그 집합된 자리에서 네. 아돈 빠가돈 아무래도 네. 어느 맵에서나 지금 자리아가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좁은 맵에서 자리아가 더 특화되는데 네. 여기서 또 큰 힘을 또 발휘할 거고 그리고 아까 보였지 윈스턴 네. 또 네팔에서는 또 중간중간 계속 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백업이 그렇죠. 또 필요하고 네. 그건 또 윈스턴이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이는 이제 겐지 또 어느 젠탈전에서나 겐지의 힘은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겐지가 또 어느 모습을 또 보여줄지 이것도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이 말씀해주셨던 네. 영웅들이 다 선수들이 보여줬던 기량의 영웅들이에요. 캐릭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가 빨리 6세트 가자고 네. 보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그쵸. 뭐 영입 결과 및 여러 가지 CG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A조 6세트 네팔 영입이 이번엔 공격 쪽만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박정우 선수를 먼저 영입을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토이 선수가 보였던 맥크레이 그 깔끔한 모습으로 서로 이제 공격 측에서 많은 영입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돌격 이제는 마지막에 공격 포지션을 바꿨을 때 어떤 이렇게 힘이 집합된 맵에서 어떤 힘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팀 조합을 짜낸 것 같죠? 자 이제 네. 투표 집계 아까까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방금 전까지 집계예요. 확실히 박종호 선수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시청자에서도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제니아타 선수들이 많이 보였던 멋진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는 초월 그걸 또 보여준 만큼 지금 제니아타 쪽에 많이 표가 몰린 게 보여요. 근데 또 그만큼 뚜가문 저 선수 아나 선수도 매우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리고 루시우도 매우 빨리 소리한벽을 채웠던 그것 때문에 그런지 1, 2등 싸움이 지금 보이는 게 보이네요. 자 지금 아까까지 집계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네. 자. 과연 집계가 어떻게 됐을지 집계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역시 최신 시스템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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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약간씩 바뀌었는데 네. 포레미 선수가 29.1% 네. 이제 돌격 부문 1위입니다. 2등 싸움이 지금 치열하네요. 네, 1.6%의 차이인데 네. 아, 보스 선수도 그렇고 김동민 선수도 그렇고 이 두 분의 경쟁 누구 하나 버리기 너무도 아까운 선수인데도 네. 근데 또 그만큼 시청자분의 한 표 한 표가 그렇죠. 매우 큰 네. 힘을 발휘한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네. 선택 이제 6세트 네팔까지 보시면 그 기량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투표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가 선수 미래의 콩두 선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자 이제 공격 쪽에서는 파기앙 종우 선수가 계속 아까 50%였는데 이제 또 약간은 변동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원의 타치바나 마리카 선수가 1위 그리고 뚜가문 선수 최윤철 선수가 33.5%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중간 이제 승률 집계인데요. 네. 김동민 선수가 70%, 파기앙 종우 선수도 70%, 타치바나 마리카 선수 70%. 갔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네. 되게 승률, 경기 승률 중간 집계 이거 자체가 네. 공격 수비가 서로 공격이 매우 유리하게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점 1점 차이가 그 1점이 어떻게 점수가 들어가냐 이 차이가 심한데 맞습니다. 그 1점이 매우 소중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이는 장면에서 같이 승률이 높은 사람에게 표가 많이 모패되는 경향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박종원 선수와 김동민 선수 그리고 안지우 선수가 보였던 슈퍼플레이 그게 지금 경기 승률로 확실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있을 때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가치가 이렇다라는 네. 가치 지표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가치 지표였던 경기 승률 중간 집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네팔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 뭐 중요한 것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 방금 지켜봤던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되어가는 순간인데 네. 물론 경기가 끝나고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투표창을 열어두고서 저희 열린 마음으로 VIP 서비스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릴 거죠. 네. VIP 서비스 이제 지금도 화질 상당히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화질 그대로
1080p의 60프레임 화질을 가지고 있는 저희 VIP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네. 다양한 고화질 영상들을 다운받고 그냥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또 이제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아까부터 이제 김동민 선수를 응원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박동민이고 네. 여기 시작했네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제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네. 승률이 중요한 것보다는 팀플레이보다는 지금 개인적인 선수, 프로 선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그 팀이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거든요. 와, 위스턴이 많이 넘었어요. 아까 보였던 위스턴이 되게 강력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솔저가 잘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위스턴을 견제를 해줬어요. 아, 윗방부터 들어와서 일단 뒤로 오는 선수들까지 걷어내면서 거점 활성화 됐는데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맥크리가 지금 한 번에 더블킬을 따냈어요. 자, 이런 거 초반에 점수 좋죠. 먼저 거점을 따내면 이제 전진 수비 같은 것들이 용이해지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한타 한 번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시우가 지금 90%가 넘어갔어요. 뚜가무 선수 74%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찼습니다. 소리방벽이. 소리방벽이 이렇게 빨리 찬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루시우로 이번에 또 한 번 들어갈 때의 합류 가능성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나올지 지금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소리 한 맥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격돌 중이었는데 블루팀이 다시 거점 가져가면서 빠르게 맥크리 처리했어요. 서로 소리 한 명. 타이밍에 맞춰서 소리 한 번 잘 나왔습니다. 뚜가무 선수도 지금 낮은 게이지를 지금 빨리 채워놨어요. 지금 박종호 선수 오늘 자신의 인지도를 만들어낸 겐지로 마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겐지로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걸 잘라낸 지금 맥크리 선수가 보였고 지금 네. 가운데 지금 위스턴 지금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자, 와라의 선수까지 쭉 입자포를 써주는 모습까지 좋아요. 한번 걷어낸 모습이 보였고 지금 17% 대 32%가 넘었어. 맥크리 역시나 보여주는 명중률 매우 네. 높네요. 아, 니르 선수의 집탄율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복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라인아트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대치 선수를 최대한 대치를 지금 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타지마나 마리카 선수가 다시 쉴드까지 차오르면서 어느새 체력 다시 회복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드 진영이 50%의 점유율을 넘겼어요. 지금 라인하트 궁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블루팀이 살짝 유리하여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분명히 자리아와 루시우의 궁이 분명히 한타 도중에 찰 거거든요. 망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으로 지금 라인하트 당했거든요. 그렇죠. 소유가 지금 반대편에 들어가 있고 지금 위스턴 화나서 지금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방패가 내려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간 집중 딜을 보여준 거죠. 네, 완벽하게 잘 넣어줬어요. 지금 겐지 또 날뛰나요? 겐지 날뛰나요? 용검 소리방벽까지 들어가면서 일단 빠지면서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 뒤를 봐야죠. 자, 레드 진영이 다 걷어냈습니다. 방금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석양을 써서 걷어낼라 했었을 때 아군의 딜을 살짝 믿으면서 이제 석양을 살짝 마지막 맞추기 딱 직전에 먼저 쏘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초월이 차가지고 초월로 바로 채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 이거 커버. 네, 커버가 매우 깔끔하죠. 카메라로 모자란 걸 둘로 커버했습니다. 네, 이번에 갑자기 디바가 나왔습니다. 네, 디바로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첫 번째 라운드는 순식간에 가져갔습니다. 비비기 실패한 모습이 보였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디바의 비비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자, 이제 방금 네. 1라운드까지 보셨는데 네. 엄청난 집중도로 쭉쭉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맥크리가 확실히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쉬웠던 부분에서 살짝만 조금 참고 네. 석양을 한 번에 쏘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에서는 이거는 맥크리가 못했다기보다는 네. 젠야타가 잘한 부분이라서 그 마지막 판단력의 네. 중요성이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참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더 빠른 과감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때가 중요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도 지금 맥크리 교전 속에서 둘 다 그냥 딱 보였을 때 머리를 쏘는 그 능력 하나는 대단하거든요. 게다가 황해 무급자를 방금 자리아가 방벽을 씌워주면서 막았어요. 네. 아예 일자인 상태에서 방벽이 매우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젠야타와 자리아의 커버력이 매우 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 지금 6세트까지 정말 긴 여정 속에서도 계속 체력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깨지지 않고 훌륭한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지금 자리아 지금 군데이지 잘 채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스 싸움에서 먼저 땡기는 게 보통 지거든요. 그렇죠. 먼저 땡기 쪽이 지금 먼저 호가 먼저 짤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스 선수 지금 붙었어요. 아,
사실 방벽이 정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오기도 하죠. 맥크리에보다 지금 리퍼의 지금 존재감을 지금 다시 또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일우 선수 이번에는 강력한 화력을 믿는 리퍼를 기용해줄 모습이죠. 앞에 나갔을 때 자리와 게이지가 많은 걸 보고 리퍼를 들이비면서 방벽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커버력과 지금 딜링 매우 둘 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블루 진영 쪽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양쪽 선수 다 젠야타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고 루시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빨리빨리 궁게이지를 채워놓은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한 이제 번 싸움이 끝나면 네. 거의 다 구원이 돼 있어요. 리프레쉬 김지우 선수 어느새 공급기가 거의 다 차올랐고요. 용검 있어요. 용검 하네요. 용검 와요. 착착 처리. 해가 잘랐어요. 해가 잘랐고요. 끝이 없습니다. 솔져! 솔져 정리해줘야죠! 솔져 잡았어요! 화려한데요! 리퍼의 빠른 백업!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다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 50%는 먹었거든요. 한 번 싸우면서 50% 먹은 거 매우 큰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커버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쪽 선수들 다 지금 리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 리퍼와 겐지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지금 궁이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올 때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젠야타가 서로 궁이 차있는 상태에서 소리완벽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초월을 키고 누가 먼저 소리완벽을 키냐 이 차이가 많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블루 진영 쪽에서 역전당하기 전에 빨리 다시 회복하고 싶을 텐데요. 서로 자리와 분명 있고요. 지금 소리완벽 키고서 네. 들어옵니다. 한 번에 찬스. 로드 오기 잘 맞죠. 주연탄 있습니다. 초월 나왔고요. 초월 먼저 나왔어요. 주연탄도 있는 상황이에요. 주연탄 쓰면 역경이 가능하거든요. 주연탄 들어갑니다. 제니아타랑 루시우. 자 루시우가 블루진영 수비 잘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네 용검이 옵저벌을 때렸네요. 네. 강한 타격을 받아서 네.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네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저희 룸미디어 네. 뭐 심판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하늘을 걷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서버 문제로 네. 지금 네. 약간 서버 문제로 지금 추측되는 교전이 네.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서버가 쫓아가지 못하는 걸로 해두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그래도 뭐 이 경기가 네. 뭐 무효가 되고 다시 이제 2라운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 전개 정말 빠르게 갔습니다. 경기 네. 전개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를 제가 봤을 때 일단 딜러진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네. 모든 선수가 확실히 지금 기량을 충분히 뽐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루시우와 제니아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길이 채워서 궁 타임이 맞춰서 잘 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쪽 선수 팀들마다 다 똑같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좀 탱커 쪽으로 넘어가냐 탱커가 빨리 녹지 않냐 혹은 네. 이제 딜러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잘라주냐 이 차인데 이게 또 서로 치고받고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저도 모르겠네요. 다 모르네요. 그럼 이제 뭐 네. 인트해설 정도의 실력자가 결과는 경합은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으면 네. 이제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매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저도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튕겼다는 지금 서버 문제로 추측되는 네. 서버 팅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면 다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런 동안에도 저희는 항상 이제 선수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네.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방금 탱커 싸움 이제 자리아의 눈치 싸움도 상당했습니다. 뭐 네. 예전에는 그냥 중력자 탄 교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딱 쓰는 걸 보고서 그냥 자리아가 지켜보더라고요 뒤에서. 방금 되게 멋진 장면이 나왔던 네. 게 자리아가 보통 중력탄을 받고 나서 네. 한타가 벌어지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딜러가 사이드를 도는 게 아니라 자리아가 사이드를 돌고 네. 딜러가 정면 싸움을 하면서 소리완벽이나 초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꺼내기를 급급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통하기가 살짝 힘든데 오히려 지금 딜러 싸움이 되게 잘 되면서 상대방이 소리완벽과 초월이 둘 다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 네. 그 어쩔 수 없이 상대방도 소리완벽과 초월이 나온 상태에서 그 후에 나오는 자리아 중요타는 궁이 나왔는데 여기서 살짝 튕긴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네요. 여기 네. 중요한 순간에서 이게 또 한 번의 기세를 바꾸는 찬스 아닙니까 했는데 네. 네, 서버가 그렇죠. 하필이면 네. 이거는 블리자드에서 문제가 네. 있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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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좋은 경기 이제 다시 준비가 될 겁니다. 네. 자, 경기 전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사실 저희가 아까부터 강조드리지만 네. 프로듀스 콩두는 좋은 선수들이 기량을 쭉 보기 위한 네. 전개가 있는 그림을 본 것이라서 승부 같은 경우에 점수를 제외하면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네. 이제 승부 속에서 이 선수가 이런 승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걸 더 중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좀 시간이 지연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오버로그 저희가 네. 또 보면서 선수분들 아직 못 본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번 또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아, 리프레시 선수네요? 네, 리프레시 선수 방금 전에 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궁이 90%대로 차면서 좋은 각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루시우와 메르시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팀 내에서 루시우를 주 영웅으로 사용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루시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루시우를 사용했었을 때 빈 공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궁 그렇죠. 타이밍도 매우 잘 맞추고 있었고 적 소리 완벽이 나왔을 때 아군 소리 완벽이 없는 경우도 없었고요. 오히려 먼저 소리 완벽 켰었을 때 적에서도 소리 완벽이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빈자리가 없으니까 좀 눈에 띄기 살짝 힘들었지 않았나. 근데 이게 네. 둘 다 뛰어났기에 나오는 거지. 그렇죠. 둘 다 뛰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원래 네. 가장 조용히 자신의 네.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그렇죠. 주목은 받지 않지만 가장 큰 일들을 해내잖아요. 무엇보다 평균 폭주 4분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폭주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그렇다는 건 힐을 얼마나 잘 주었는가 또 유지력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인들을 팀에게 얼마나 잘 의지하면서 보태냈는가 그 증거의 시간이 5분 가까이 되는 저 폭주 시간이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팀에 나오는 역할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넘어서 팀에 나와야 되는 결과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멜린 선수 자 공격 포지션이죠. 28시간에다 KDA가 3.0 네 상위 1.16%네요. 네 1%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겐지 모스트 픽이고요. 네 겐지는 좋은 선수 말고는 못 봤는데 리퍼만 네. 계속 보여줬던 선수였네요. 자, 아무래도 팀의 합을 위해서 네. 좀 조화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리퍼와 로드호그 맥크리 등의 영웅들 픽이 보이고 있고요. 네 리퍼 선수 아까 리퍼에서도 보였죠? 네팔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지원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 지원가로? 네. 아, 지원가로 신청했네요. 지금 그럼에도 루시우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루시우를 3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팀에서 네. 지금 그걸 맞추고 있던 거네요. 아, 정말 피지컬이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힐량도 점점 네. 높아지고 있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지금 탱크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가를 신청한 거면은 이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숙련도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네. 어필하기 위한 피지컬의 어필도 네. 있고 또 모스트 픽이 아니어도 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네. 긍정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올라운더 성향을 많이 보이게 있네요. 그렇죠. 아까부터 중요한 게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보탬이 될 수 있는가가 이 네. 오버워치 블리자드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FPS로서의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멜린 선수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네팔에서 방금 여기 많이 아쉽네요. 이제 네. 네, 이제 뭐 잠시 후에 준비는 되겠지만요. 자 이제 밑에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투표 안내에 대해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뽑는 프로듀스 콩도 핑미핑미 룸미디어 룸점미디어로 오셔서 돌격 공격 지원 한 명씩 투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듀스 콩도 콩도 프로게임단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준비가 되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아직 투표 시간 매우 많고요.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 영웅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공격은 지금 아무래도 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서도. 아 그렇죠. 팬십이 아무래도 네. 화려한 플레이 막 아까 저희가 뭐 꽃이 핀다 막 이런 네. 걸 해주셨는데 놓치지 않고 또 네. 이런 걸 보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돌격에서 1위는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무엇보다 2위 싸움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아, 너무 치열했죠. 막 1%대의 그 돌격 진영이 네. 싸움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결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오늘까지 몰라요. 오늘까지는 네. 투표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어두고 좀 길게 생각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네. 앞에 나오는 40% 시청자 투표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한 명이 1등이라고 해서 그 한 명에게 40점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눠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가 쪽에서도 투표가 적다고 해서 꼭 거기서 점수를 못 얻는 게 아니라 동료 투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청자 인기 투표를 제외한 승리 점수 네. 그런 거를 반영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또 내일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그런 결과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냥 끝난다고 아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다 막 이런 거보다는 내일까지 열린 결말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네. 프로듀스 콩두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중간 집계에 대한 사항을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중간 집계 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역시나 네. 2등 싸움 아직도 치열하네요. 네. 자 중간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전 집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 네. 뭐 현황을 저희가 짠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지원가 쪽에 지금 드디어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짠짠한 게 이제 마법의 구호인 것 같네요. 돌격 용으로서 1. 몇 퍼센트의 차이를 보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1.5% 차이로 2등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포레미 선수도 안심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언제 뒤집힐지 모르죠. 보스 선수도 아까 김동민 선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1, 2, 3등 진짜 1점대의 차이,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네. 포레미 선수가 아무래도 승률이 낮더라도 개인적인 윈스턴 피지컬을부터 봤을 때 매우 멋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종우 선수, 그리고 밑에 권동현 선수까지 2위 문경우 선수와 2위 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셨고요. 중간 집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장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아까 한 라운드 끝난 상태로 경기가 끊겨서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 심판진의 보고를 받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인하르트가 나왔어요. 라인하르트 아까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작전을 살짝 바꾸고 있다는 거죠. 아빠가 한번 감 봤으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일단 아까 봤던 1라운드를 일단 인정으로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승리로 인정하고서 이어가는 게 되죠. 여기서 라인하르트 어떤 모습 보일지 이게 가장 기대가 되네요. 자, 사실상 네. 망치를 찍기 위한 각도는 적이 들어오는 각도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서로 밀고 빠지고 있는 관계죠. 네. 겐지! 자리아의 완벽한 에임이 보였어요. 네. 민첩해서 빠른 겐지를 저렇게 에임으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나갈 땐 맘대로가 아니니까요. 윈스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토이 선수가 뒤에서 백업하기 위해서, 자, 일단 리퍼! 들었어요. 역시 리얼인세인. 뒤에서 루시오 노래 듣고 있죠? 힐러? 네. 힐러. 루시오 빠르게, 지금 벽까지 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벽 타는 거 정확히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잘 따냈고요. 토이 선수 이번에 솔더들의 모습에서 3킬을 보여줍니다. 4킬! 네, 4킬!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궁극기 연계까지 아주 좋았어요. 전술 조준경. 궁극기 이용해서 오른쪽 사이드로 돌아서 완벽하게 저 사명으로 들어갔죠. 자, 약간 평화로워진 전장이에요. 여기 살짝 휴식 타임이 가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루시우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한번 한타 냈는데 또 공이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젠장차도 80% 넘게 차 있고요. 다시 들어왔을 때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타치바나 선수가 정말 빨리 채워야 되겠죠. 이번에 레드 진영에서 제외하고 다 공이 있거든요. 자, 박치 나가신다. 이 효과를 보고 싶었습니까? 와, 레드 진영 엄청난 킬을 따내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완벽하게 그림처럼 궁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궁이 들어가면서 다섯 개의 궁이 다 빠졌어요. 한번 밀어내기 위해서 다섯 개 빠진 건 살짝 손해의 느낌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단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무엇보다 상대방 궁도 빠진 만큼이나 더 빠졌으면 좋겠지만 하필이면 상대방 궁은 힐러가 두 명 남아서 대치 상황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의 윈스턴 궁극기도 어느새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솔져 보이고요. 정면에 루시우랑 소리 한 벽히고 들어갑니다. 윈스턴도 들어갔어요. 엘리 들어가서 진영을 잡아야죠. 안일 선수를 바라봤고요. 네, 와라이 선수 처치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김동민 선수가 쭉 들어와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맥크리를 먼저 처리하면서 다시 돌아오고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인다. 윈스턴 화났어요. 아, 윈스턴 이제 다시 궁극기가 끝나고 뒤로 잠시 빠져주는 모습에서 토이 선수를 커트해주는 모습이죠. 포레인 선수 멀리서 쏘는데도 아주 적중률이 좋아요. 그래도 이번에 공격에서는 궁을 세 개를 이용해서 한번 밀어냈어요. 다시 한 번에 바로 들어오는 모습 보입니다. 레드 진영. 자, 포레인 선수 게이지가 계속 100%예요. 자, 윈동민 선수가 일단 방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라인한테 필요 없거든요. 겐지, 겐지! 용검! 세 명이나 킬했습니다! 아, 자신의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요? 세 명이면은 겐지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괴왕 종우 선수가 이번에 레드 진영에서 70%를 넘는 점유율까지 정말 해준 일이 많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나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블루팀 진영에서 지금 딜러들이 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 발사 지금 소리가 들렸는데요. 나왔어요. 자, 안일 선수. 딜에 그래도 기여가 되었다는 의미죠, 이거. 잘 들어갔어요. 네. 소리 방벽까지 들어가면서 파괴왕 종우 선수 95%까지 차고 있는 레드 진영입니다. 레드 진영에서 한 번에 밀어냈네요. 이번에 비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라운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번 세트는 그래도 풀로 끝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승리 점수만 적용이 되는 승리 건가요? 점수 차용만 되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든 것보다는 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네. 장면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만의 기회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아쉬운데 싶었을 때 더 기회가 나온 겁니다. 시청자가 봤었을 때 오히려 서브팅인 네. 게 조금 더 볼 수 있어. 네, 그럼요. 네. 지금 많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또 네. 지지하는 이제 팬층도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라운드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2라운드 경기가 준비가 되겠죠. 네. 자, 방금까지 이제 뭐 라인하르트가 나오면서 약간 좀 새로운 방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인하르트 그래도 정면에 방벽 싸움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 오지만 네. 지금 경기 시작했네요. 곧장 시작됩니다. 망치로 큰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맵이 이 맵이 좀 더 크거든요. 일자적 싸움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디바와 라인하르트를 많이 이용하는 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팀에서는 지금 일자 분명히 왼쪽 창문을 먹고 반대쪽에서는 안에 큰 힙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정면 망치가 제대로 터진다면은 3킬, 4킬도 분명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갈고리! 방금 지금 깨질 한 번에 잘랐어요. 김동민 선수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박예양 종무 선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또 그렇어요. 요동 지금 날아당기고 있어요. 갈고리. 네. 이리와 이거죠. 그렇죠. 한명한명 이렇게 그랩으로 끊어주다 보면 결국 이렇게 빈틈이 생기고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로드오그는 사실상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아니요. 적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적을 끄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번 한탈할 때 두 명을 먼저 끊었다는 거. 처음에 겐지를 끊었다는 거 자체가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겐지가 흔들어줄 수 있는 전황에 안정감을 안겨줬죠. 김동민 선수. 그렇죠. 라인하르트 이용해서 지금 일자로 방벽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라인하르트 지금 방벽 거의 다 깨졌거든요. 네, 역시 성소 맵은 한번 점거를 한쪽이 압박할 수 있는 겐지 용감 나왔어요. 용감 소리 들렸습니다. 바로 살렸네요. 지금 다시 채워나가고 있죠. 아니요 선수 힐러를 바로 잘라줬어요. 네, 숨어있었는데 루시우를 잘라내고요. 이럴 때 이제 팀의 안정이 가해지게 되면 상대방 입구 쪽으로 가서 압박 수비를 할 수도 있죠. 정면에 지금 라인하르트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저 아군에서도 지금 들어와서 백업이 빨리 필요한 신점이에요. 라우 맥크리 한 번에 네 빨리 방금 맛을 보였어요. 자 라인하르트 다 잘렸어요. 네. 한 대 한 대씩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래도 라인하르트는 지금 방벽에 네. 백미러가 없어서 뒤에 상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울적인 표현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하다 선수가... 준비됐고요. 네 양쪽 선수들 다 지금 궁극기 궁이 개수 매우 보세요. 많아요. 이번에 궁 난타전 벌어질 거고요. 네. 오히려 여기서 작전으로 궁 한번 빼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이것도 큰 이득이고요. 그렇죠. 그런 심리를 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윈스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소경 들어왔어요. 경호 박예양 종훈 선수 용감 쪽 대전으로 나왔고요. 석양 제한테 잘랐어요. 이거 초월 얻는 거 커요. 초월 얻는 거 큽니다. 종훈 선수 일단 제거가 되고요. 블루 진영 쪽에서 솔저 지금 프리디 솔저 프리디 토이 선수가 예측 리프레시 선수까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김동민 선수가 체력이 건재합니다. 양쪽 다 한 번에 궁이 4개, 3개씩 터졌어요. 교환했는데 지금 블루 진영 쪽에서 계속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막았죠? 네, 그렇죠. 피가 솟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치면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스터 날아다니는 모습 보입니다. 자, 박예양 종우 선수. 일단 입구 쪽에 완벽한 압박 수비는 아니지만 서로의 안정감은 엄청 잘 느껴지는 경기예요. 그렇죠. 정면에 지금 솔저가 네. 바로 맥크리 잘랐어요. 끌었나요? 끌었어요. 제니아타를 끌었어요. 김동민 선수 이번 라운드 안에서 계속 가져가네요. 지금 로드옥을 미치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자 대장까지 쓰면서 밀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로드옥 완벽하게 지금 잘 네. 밀어냈어요. 와 지금 금세 따내면서 지금 뺏기지 않으면서 자 1대1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정말 나는, 마지막이에요. 나는 안정권으로 갈 거야. 네. 이런 거였죠 방금. 네 더 많이 하자. 네. 네. 확실하게 마지막 아직, 기회를 네. 살리고 있어요. 지금 돌격분에서 네. 그럼요. 네 안전권으로 네. 들어가려고. 네 그 뭐 공연하면 이제 가수분들 뭐 세이버 한 다음에 네. 아직 아쉬우시죠 여러분 하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콘서트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정말 마지막 앵콜 공연 없는 마지막 경기 준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인하르트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네. 뭐 다양한 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엔 더욱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곧장 또 준비가 됐습니다. 세이 죄송합니다.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판에서 라인하르트의 망치를 또 보지도 못했고 네. 이번에 효율이 살짝 적은 것 같으니까 내린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다리아라, 윈스턴하고 겐지가 두 명이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네. 질북잠으로 긁고선 전기를 찌질하면은 또 무조건 죽거든요. 어, 아, 겐지를 바로 네. 사이즈에서 바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점프하고 있는데도 탕탕탕탕 하면 끝난 걸. 아, 다 찍어버리니까죠. 이 층을 먼저 먹은 모습 보인다, 레드팀. 그렇습니다. 지금 제나타가 먼저 컷된 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오우! 바로 솔저를. 코레인 선수의 아까부터 윈스턴으로의 집중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승률이 낮아서 아쉽지만 지금 개인적인 기량으로는 매우 큰 걸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격 진영 쪽이 아까부터 랭킹 경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젠야타 지금 궁 80% 찼거든요. 지금 레드팀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젠야타와 궁게이지가 빨리 채워지면 다음 한타가 매우 안정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블루팀도 지금 궁이 없는 상황이고 레드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찬 상황이거든요. 메클이 잘렸어요. 제클이랑 젠야타가 잘렸습니다. 맥클린 한쪽은 살고 네 공격이 더 이거 유리해요. 지금 이 상황에 레드가 더 유리해요. 블루팀은 어떻게 진영할지 궁도 지금 블루 진영 없는데 레드 진영은 다섯 개나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30% 지금 차이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유리한 상황이에요. 블루가 이걸 어떻게 지금 감안하냐 이 차이거든요. 자 보스 선수 게이지 계속 채워주고 있어요. 네 입구를 아예 막고 지금 아예 못 들어오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사이드 지금 돌았고 윈스턴 점프했습니다. 타원 쪽에서 압박 수비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 지금 루시오 잘렸고 윈스턴도 잘렸어요. 블루 진영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자마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초리에서 자리가 잘렸어요. 자 김동민 선수 들어와서 대장 상탕탕탕탕탕 빨리 잡아주고 싶겠죠. 이번에 조월 들어왔고 용검까지 버티게 되나요? 박양종호 선수가 용검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루시오 사냥을 잡을 겁니다. 루시오! 루시오 컨트롤 한번 봐야죠. 루시오 오래 살아있는데요. 매우 지금 멋있었어요. 네. 지금 충분한 무빙 보였습니다. 평가시타면서 아, 마지막 콘서트거든요. 네. 자 그리고 블루 진영 쪽이 드디어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자 솔저가 다시 또 프리딜 들어왔습니다. 원숭이 사냥! 아 볼릴라 원숭이 못하네요. 잘 도망갔죠? 블루가 한번 먹었네요. 이번에 솔저공이 있고요. 자리아도 있습니다. 지금 초월까지 지금 거의 다 찬 상태고요. 지금 살짝 역전할 기회가 나왔어요. 지금 블루진영 네 겐지 보면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교환이 되지는 않은 모습. 보스 선수가 궁극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스 선수 지금 자리아 궁극기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이드에서 지금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주니어스타 쓸 각을 보고 있어요. 디바가 더 채우고 싶죠. 네, 디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뒤에서 미스터 잘랐어요. 뒤에서 질풍창 긁었고 지금 힐러 잘렸어요. 힐러 없어요. 지금 주니어스타 들어왔습니다. 아 용감 꺼낸 소리 들리는데요. 아, 역으로 저기도 주니어스타 많아서 지금 못 움직였어요. 겐지가 네. 아 김동민 선수 이번에도 탕탕탕 딜 많이 받았죠. 다시 한번 레드 진영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블루팀 지금 밀어내나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루시오 밀어내나요? 루시오 정리 루시오 정리 유시 정리했어요. 보스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마리카 선수 지금 좋아이 구슬 제대로 받네요. 네, 있긴 했어요 지금. 지금 아까부터 보스 선수가 자리에 갖다 딜러처럼 다 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시 채우면 이제 또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어느새 역전했습니다. 퍼센트. 지금 막상 킬을 안 넣고 킬을 안 따고 있지만 네. 딜을 지금 또 땄어요. 와, 토이 선수 아까부터 계속 네. 2층으로 프리딜을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경 쓰고 싶은데 너무 간지러운데 점점 아파지는 네. 그런 프리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윈스턴이 함부로 못 올라가는 게 젠야타가 부조화를 또 받게 되면은 옆에 있던 자리가 방벽을 주면서 자르기 힘들거든요. 혼자서 그렇죠. 못 들어가요, 저거는. 연계의 힘이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블루팀 초반에 많이 힘들 것이라고 보였지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잘 쥐어짜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90%예요 지금 마지막 한타 열립니다. 마지막 한타 열려요. 지금 되냐 안되냐 이 차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겐지 잘렸고 들어가나요? 겨우 들어가나요? 90%! 이제 힘을 발휘해야죠. 퍼센트 세우기에 추가 시간까지 버텨내야 될텐데 니드 선수 또 잘랐어요. 자 궁을 가진 채로 전사했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보레인 선수 자 어느새 그래도 초월 정신없어요 지금. 초월까지 초월 방명 자 어디를 봐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라야 선수가 지금 주니어서 빨리 차길 원해야 됩니다. 주니어서 네. 빨리 차야 돼요 지금. 입다포 거의 최대 충전 단계까지 볼 수 있고요. 지금 용광 거의 다 찾고 자 괜찮아요. 주니어서 나왔고 자 용광 찾습니다. 자 중력자 타는 연계 속에서 용광 나왔어요. 용광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뺏어가는 블루팀 용광 자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 안 되나요? 보스가 마지막에 승리를 위한 세기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보스 몇 킬 하나요? 구승준 선수 지금 완벽한 캐리를 했어요. 추가 시간 끝나면서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완벽한 슈퍼 캐리를 보여줬어요. 네, 선수. 보스 선수 입자포로 4킬 따냈어요. 네 중요하다 쓰는데 겐지가 지금 네. 질풍참 긁은 거 보고 바로 썼어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못 도망가네요. 지금 졌으면. 아 마지막 보스 선수가 자신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으면서 팀까지 살려낸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실로와 루시를 잘라주고 그 위에 맥크리를 신경 쓰는 완벽하게 제냐타까지
아, 모두 이렇게 정리를 해내면 이제 남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역시나 네. 2층에서 프리딜을 했던 솔저가 준피의 25% 가져가고요. 보스가 네. 고에너지로 처치로 처치 금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이렇게 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수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순서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와, 마지막 네팔에서의 경기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행운을 발휘한 건가요? 네. 보스 선수가? 아, 그렇죠. 완벽한 기회를 네. 또. 사실 이게 서버 신님의 점지가 네. 없었다면 이런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나왔었을 때 네, 탱커분들의 네. 많이 멋진 그렇죠. 모습을 또 표출하고 네. 가는 그런 표집이 나옵니다. 아, 보스 선수 마지막 네. 그 입자포 정리 끝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이제 종호 선수도 마지막까지 이제 겐지루 슈퍼플레이 그렇죠. 보여주면서요. 이 선수들이 모든 포지션이 이제 타이밍마다 어떤 모습 보여주는 거 옵저버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의 선택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사실 옵저버분들은 투표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왠지 투표하는 것처럼 긴장됐을 거예요. 그분들을 잘 보여줘야 되니까요. 4분의 1도 안 봤죠 지금. 그렇죠. 네. 와, 이렇게 먼 경기를 계속 볼 수 있는 건가요? 내일도 보실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매주 네.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룸미디어 트위치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시청자 투표 항상 열려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오늘의 투표는 오늘까지는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듀스 콩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룸미디어 홈페이지 룸.미디어 지금 밑에 나오고 있죠.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돌격 공격 지원 한 분씩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콩두 프로게임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콩두 프로게임단 어떤 이름으로 또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이제 타 프로게임단은 이제 몬스터 그쵸. 이런 식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콩두 뭐 왓츠 콩두 왓츠 죄송합니다. 콩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박동민 실언 클럽 가입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시청자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하나로 좋게요. 네. 네.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할게요. 네, 잘 그 빼꼼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팔 6세트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잠시 그 정리와 뭐 집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결과의 약간 표본을 보실 수 있는 투표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순간 뒤집힐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두근두근 그 예고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고편 보고서 이게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바뀝니다. 네. 나가는 열린 결말. 아, 집 가서 투표하셔야죠. 저도 집 가서 저는 네. VIP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다른데? 네. 약간 이런 측면 이런 네.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투표 중간 집계와 뭐 승률 이런 것들이 네. 준비가 되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 함께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 반응을 통해서 동민장 실망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대 김동민 선수가 아니라 박동민 네. 캐스터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걸 네.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 집계가 또 크게 변했습니다. 확실히 포렘 선수가 양종호 선수가 네.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면서 네. 1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아니지만요. 일단 잡고 있어요, 1위를.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구승준 보스 캐릭터 가져왔던 네. 멋진 자리와 슈퍼플레이로 인해서 마지막 플레이는 확실히 그 가슴에 남을 법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2등을 자리를 지금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되면 또 바뀌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점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투표 시간은 길게 남아있다는 점 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팬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포지션에서 박종호 선수의 겐지도 멋있는 플레이였고 네. 그 뒤에 권대현 선수의 리퍼 그리고 문경 선수의 맥크리 그리고 그렇죠. 김지혁 선수의 멋있는 이제 솔저 네. 서로 각기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후에 나오는 투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반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네. 확정은 아니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뭐 큰 차이가 있는 포지션 쪽에서는 네.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이 담겨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승률 최종 집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경기 승률 최종 집계 네. 김동민 선수 64.3% 그리고 김윤 선수 50%, 보스 구승준 선수 50%, 네. 포레미 선수 35.7%. 네. 약간 이 정도 이제 김동민 선수와 포레미 선수 정도의 차이는 약간의 네.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캐릭터 선택 폭이 있는 만큼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군이 호응을 얼마나 잘해주냐, 혹은 이제 팀워크 얼마나 잘 맞냐 이 차인데 네. 처음 맞는 상태에서도 윈스턴이
잘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그렇죠. 다만 아쉬운 부분에서는 팀워크 살짝 안 맞았다는 느낌이 살짝 나는 승률 결과가 나왔네요. 네, 프레민 선수의 미래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집계에서는 1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더 봐야 아는 것이겠죠. 네, 개인적인 네. 피스크를 뽑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네. 뭐 또 팀 합도 중요하고요. 네. 자 이제 공격 쪽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기엔 좀 애매하네요. 물론 이제 안일우 선수와 종우 네. 선수의 차이는 조금 확실히 나은 게 있지만 네. 토이 선수, 리얼인세인 선수, 파기양종우 선수는 둘 다 네. 안정성 있게 그렇죠.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종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겐지는 간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용하신 거죠? 겐지 간지. 네. 아, 좋았습니다. 센스 네. 있어요. 이런 걸 치고 오세요. 아까 저 제 거 이런 거 받아주면은 좀 참사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아, 네. 네. 집에 가서 입을 차시면 됩니다. 네. 뿌듯할 거예요. 네. 네. 지원해서 네. 보이는 제니아타 선수 역시나 그렇습니다. 멋있는 제니아타를 또 보여줬죠. 네. 다치바나 마리카 선수가 오늘 보여줬던 좀 지원과 포지션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냥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돋보이는 지원가다. 이런 말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또 멋진 그쵸. 스타성을 보여준 선수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예. 이번에 뉴메타로 또 사연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완전히 기뻐서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드디어 내가 보여줄 빛을 받을 때가 왔어. 역시 세계 제니아타 랭커 네. 네 그런 기량을 드디어 네. 콩두 프로듀스 콩두의 무대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승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듀스 콩두에 입단하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입단 의지를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가문 선수 같은 분이 최윤채 선수는 또 이제 아나로 안정적인 네. 공격을 또 보여줬고요. 아, 그렇죠. 아나 아까 이제 연계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나 계속 뭐 프로권에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콩두에서도 이런 아나 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견지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콩두에 이제 입단을 했을 경우이지만요. 오늘 근데 랭크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양한 네. 겐지와 제니아타가 펀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포지션인 만큼 네. 그런 걸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계신 것도 그쵸. 확실하니까요. 네. 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랑 이제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해산하는 걸로 하시죠. 네, 좋죠. 네. 자, 이제 경기 승률 최종 집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쭉 6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선수들이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네. 다음 주까지는 1라운드 개념으로 선수들 이제 생존 경쟁이 이어지게 되니까요. 네. 지금 보셨던 화면에서도 시청자분들의 끝없는 사랑이 이어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변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예, 여기까지고요. 자, 시청자분들 내일도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도 또 색다른 선수들과 매력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체불과 전적 검색 오버로그와 함께하는 프로듀스 콩두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캐스터 박동민, 해설의 유정수, 인트 해설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선수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